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에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부터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그 개인금융 직군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채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채용 공고에 이제 직무별로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 WM 막 이렇게 나누어서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의 개인금융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을 하시는데 본인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그 은행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 지원한다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쉽게 말하면 텔러 직군이기 때문에 여신과 외환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을 지원하면서 만약에 포부를 여신이나 외환 쪽으로 작성한다던가 지원 동기를 여신이나 외환 쪽으로 작성한다면 물론 외환 업무랑 여신 업무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이어가면서 많은 차이점들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내가 지원하는 파트가 무슨 파트고 무슨 일을 해야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첫 번째 포부를 명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 3번 항목이 역량인데 역량을 똑바로 적으실 수 있게 될 거고 1번의 지원 동기도 만약에 지원 동기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작은 차이에서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라면 여신 외환 분야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 동기를 말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큰 틀에서부터 잡아드려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서 보다 명확하게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지원 동기 포부. 1번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자소서 항목이 지원 동기와 포부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3번 역량 항목.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인금융 서비스, 개인금융 직군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될 거니까 이런 1번, 3번 항목들을 잘 적기 위해서는 지금 자소서를 적기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파트에 지원을 하는 건지 그 직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금융 직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행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용어로 하면 텔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은행과도 차이가 있고 그 은행에 따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금융 직군을 살펴볼게요. 개인금융 직군은 제가 행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은행원의 기본 업무가 뭐죠? 여신, 수신, 외환이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요, 수신 업무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 텔러 업무에 집중을 합니다. 입출금이나 재신고, 카드 발급, 기타 등등 번호표 뽑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분들이 일하는 파트인 거예요. 여신은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지원을 한다거나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점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95%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일반적으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뱅킹의 등장으로 앱을 통해서 위비뱅킹을 통해서 간단하게 고객이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채널을 이용할 때 옆에서 이제 뭐 공인인증서 등록이라던가 그 위비뱅크에 대한 안내 정도를 도와주실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의 여신 업무 정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 이건 개인금융 파트에서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시설자금 대출이나 운영자금 대출 이런 기업금융 대출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외환 부분에서도요. 개인금융직구는 신용장 업무라던가 아니면 그 수출입 관련 전문 외환 분야까지도 향후에 하게 된다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구는요. 단순 환전이나 여행자 보험의 가입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띵동 눌러가지고 번호표 뽑고 은행 창구 가서 언니 저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 해외여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이제 뭐 교체나 등록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외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가면은 우리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출장소에 있는 환전하시는 분들은요 개인금융 직군일까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일까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 다음 본점 근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개인금융 직군은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과거에는 이제 지금처럼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따로 뽑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업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는 기업금융 하던 과장님이 이번 주부터는 개인금융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양자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채용에서 보면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 이제 따로따로 채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은행 내에서 명확하게 이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예전에는 개인금융, 기업금융 하다가 IT 가고 WM 가고 지역 인재를 별도로 채용하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이 엄격히 현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본점 근무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점 근무 뭐 인사 이런 거 말고요. 인사 아니면 회계부 이런 모든 회사에 있는 파트들 말고 은행에만 있는 예를 들면 신탁부라던가 이제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보겠지만 WM 전략부라던가 이런 은행에만 있는 파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WM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본점에서. ISA가 새로 출시되면 은행별로 ISA의 어떤 1인명 ISA의 구성, 포트폴리오가 다를 텐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ELS에 있어서도 각 은행이 똑같은 ELS라는 상품이지만 그 안에 상품의 옵션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낙인, 노낙인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WM 파트에서는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은행의 고객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은행보다 조금 더 우리 은행은 안전한 ELS를 구성하자. 아니면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조금 대기업을 많이 상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특화된 ELS를 구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본점에서 나중에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하게 되겠죠. 그럼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본점 근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트가 개인금융 직군 파트인 거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파트는요. 본점 근무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금융과 은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가게 된다기보다는 인사팀이나 뭐 회계팀의 보조 업무나 혹은 행장님의 비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무 자르듯이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90% 이상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저희 지점 제가 방문했던 지점은 그렇지 않던데 외환 업무도 조금 깊게 하시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 해당 특화된 이제 지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원곡동 지점이라던가 이런 데는 외국인 특화 점포기 때문에 모두가 외환 관련 업무를 조금 더 깊게 할수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는 걸 인지해 주신 상태에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영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 금융 직군은 부지점장님이나 지점장님을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떤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업체를 섭외하러 밖으로 나가시고 그러라고 은행에서 차도 주고요. 그런 영업을 우리는 아웃바운드 영업이라고 부릅니다.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요, 여러분들이 띵동해서 은행에 갔을 때, 언니,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데 카드 한장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역시도 사실 은행원 입장에선 영업이죠. 그런 영업을 우리는 인바운드 영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업의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인바운드 영업, 개인금융 직군은 아웃바운드 영업을 향후에 주로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금융 직군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질적인 진정한 영업다운 영업은 어느 정도 과장 이후 단계에서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어떤 앱 설치라던가 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분들이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번호표 뽑고 만나는 사람은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통점을 한번 안내해 드려 보면 펀드나 방카, 투자 상품의 금융 영업은 같아요.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펀드랑 방카를 똑같이 판매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개인금융 직군은 아무래도 향후에 업무를 배우고 나서는 기업체를 상대로 펀드나 방카를 판매한다던가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펀드나 방카를 판매할 확률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업체의 사장님이 방문을 해서 어떤 내가 김 계장 이번에 내가 이번에 공장을 올리는데 대출 금리 좀 싸게 해줘라고 말을 했을 때 예전에 꺾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아 사장님 그러면 대출 금리 좀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희 우리 은행에 그 법인 방카 가입 하나 하시죠 이런 이야기 이거 이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암암리에 하긴 하죠. 아무튼 이런 펀드나 방카, 투자 상품의 금융 영업에 있어서 개인금융 직군은 사이즈가 좀클 것이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띵동 언니 저 저금하려고요. 저금하시려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이 나왔는데 적립식으로 5만 원씩이라도 한번 납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조금은 작은 사이즈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서도 탁월하게 펀드와 방카를 고액으로 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은행은 직군 전환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직군 전환을 통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 왼쪽에 있는 개인금융 직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10년 차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라면
그 연차를 반으로 줄여요. 그럼 5년이 되겠죠. 5년차 개인금융직군이 되면서 연봉 체계가 개인금융직군으로 바뀌고 이제 개인금융직군이 하게 되는 업무들을 모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행 안에서는 예를 들면 남자가 30대 초반, 중반에 과장을 달게 될 텐데 중반에 보통은 달게 될 거예요. 그때 과장을 달게 될 텐데 그 남자 과장보다 나이는 많지만 대리나 계장인 직급이 낮은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서 직군 전환된 분들이 종종 영업점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영업점에 갔는데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아직 주임님이네, 계장님이네 이런 분들은 아, 직군 전환을 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영업력이 탁월하고 그만큼 그 안에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개인금융직군이 되기 위해서 면접도 따로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뚫고 개인금융직군이 되신 거기 때문에 검증받은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한은행과 차이가 있어요. 신한은행 RS 직군의 경우에는 같은 텔러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직군 전환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상승률이 신한은행의 텔러 직군은 매우 낮아요. 그런데 우리은행의 텔러 직군은 기본적인 연봉도 신한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높고요. 대신 퇴근 시간도 좀더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군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로 이어지냐면 신한은행 RS 직군은 입행 이후에 이직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사실 내가 이 정도 업무할 학벌은 아닌데, 스펙은 아닌데. 그래서 재도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서는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직군 전환을 노리지 이직을 노리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99%. 혹시 또 1%의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면서 만나본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직군 전환을 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쉽기도 하고요,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자의 차이를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원하는 직군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 이거 내가 원하는 직군 아닌데? 그럼 지원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원하는 직군이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거, 수강 신청하시는 거 이전에 먼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자소서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필기 시험에 있어서도 개인금융 직군과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난이도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난이도가 더 낮아요. 범위는 비슷하나 난이도가 더 낮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채용 공고 보면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 WM, IT, 디지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합격하게 돼서 필기에 가게 되면 이런 안내장을 그때 받을 거예요. 그때 이런 안내장을 합격자들만 받게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 직군과 그다음 IT 디지털, 그다음 기타 WM 여기 보면 보이시죠? 중간에 구분해서 일반 지역 인재, IT 디지털, IB, WM 리스크 자금 각각 출제 부분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개인금융직군의 필기시험 난이도가 더 높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모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은행은 이렇게 직군마다 시험 문제와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서 지금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우선은 그래서 필기시험의 난이도 면에서도 개인금융직군과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